자,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선 한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serpent, 뱀이 serpent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The woman,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너희들은, 이게 복수형이죠. 너희들은 shall not surely die. 이때는 분명히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7절이죠.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죽는다라는 영어 표현은 뭔가? 이렇게 thou shalt. thou shalt surely di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담 보고 그 다음 이때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와서 이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계속해서 여기에 보시면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for 하는 것은 뭐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앞에 말을 설명하는 거죠. for라는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DOTH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DOES죠. does 이렇게 되죠. 요 발음을 do스로 발음하지 않고 이거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does 좀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 doe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발음입니다. does 이거 do스가 아니라 읽을 때는 does God does God does 이렇게 됩니다. God does know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요즘 말하는 God does know인데 여기에 실제는 God knows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 does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thus를 쓴 이유는 강조의 두 용법이죠. 강조의 두 용법입니다. 그래서 고에서는 이렇게 th를 써서 3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does, God does know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요 that, ear 사실을 알죠. 요 that, ear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hat, ear 쭉 보면 In the day, ye eat. 자, 그것으로부터 말이죠. 너희들이, 또 너희들이,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먹는 날에, 말이죠. 먹는 날에, 그때는 너희들의 눈들이 shall be opened.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또 이, 나왔죠. 너희들은 shall be as gods. 이 God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대문자 아닙니다. 그리고 또 S가 붙었습니다. 요거는 신들이죠. 잡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신들과 같이 이때는 뭐뭐와 같이죠. 여기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그죠? 신들처럼 신들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분사구문을 처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콤마 찍히고 여기 knowing이라 쓰죠. 분사구문 처리입니다. 그럼 여기 knowing은 누가 이 knowing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 잡신들이
선과악을 압니까? 그러면 여기 이 너희들이 선과악을 알게 됩니까? 여기 저는 항상 여기에 분사구 문처리는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게 노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콤마 찍고 노잉 이거를 만약에 풀이라 하면 콤마가 원래 이 카머죠. 카머 영어로 하면 카머. 한국말로 하면 콤마 이래 되는데요. 카머는 보통 엔드의 역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앞에 시제가 미래죠. 그러면 여기도 실제로는 shall 되겠죠. 그러면 shall no 되겠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shall no 그 다음 나머지 good and evil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자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되어 그리고 알게 된다는 거죠. shall know 뭘 알게 되느냐 하면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여기 that 이야기죠.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강조해 보니까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는 내용이 사탄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여기 노인 콤마 찍고 노인 결국은 N 이 이르겠죠. 여기 생략됐죠. 결국은 앞에 주어가 결국은 여기 주어가 노인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콤마 한국말로 콤마를 찍고 이렇게 ing 오면 and we shall know의 의미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뭐 정도 있죠. 이뭐 왜냐하면 저거 인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인원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렇지 이런 정도 되겠죠. that 이하 사실을 즉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이 there로라는 것은 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때는 먹는 날에 그때는 너희들의 눈들이 shall be opened 열려질 것이고 be plus pp죠 수동태입니다 열려질 것이고 또 너희들이 shall be as be라는 것은 되다라는 뜻이죠 마치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신들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그리고 you shall know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선과 악을 신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가죠. 하나님께서 알고 잘 안다는 그런 뜻도 강조가 포함됐으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이 사탄이 이 말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